어느 날 오빠 왜 팬티에 똥을 묻혀왔어? 아 정말. 아니 그 내려가서 엘리베이터가 안 와서 참다가 이 뛰어가야 되는데 신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네 걸려가지고. 아, 충분히 이해. 100% 지르죠. 평소에 운동도 하고 젊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거기는 운동이 안 되더라고. 그걸 좀 하세요. 케겔 운동.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남편이 네. 싫어서 그냥 그랬던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지다 이거예요. 억지다. 굉장히 그 만약 법원에 오면은 네.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통 크게 합의해줬죠.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합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다투시면서 지내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거 논의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이는 이제 아빠랑 서울에 가서 살고 그러면 아이를 본다고 해도 얼마나 자주 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두 분이 이렇게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지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캠프는 뭐 이혼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같이 살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은 두 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 결정은 두 분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 진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정답일지. 이혼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숙려 기간도 미루면서 이 캠프에 오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했잖아요. 그 점을 아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아니 공권력도 아무것도 못한 건데 뭐 방송 프로그램이 뭘 해봐야 뭐 얼마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딱 밑져야 본전이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고 아이한테는 엄마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한테 달린 몫인 거고 아이 생각해라. 네, 그 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 서로 하나씩 네. 좀 하나씩 제안을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아내도 남편분이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용돈 줄인 것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액 결제를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 결제를 100만 원 한다고? 네. 왜? 화가 나서 그냥 얘 너도 화나봐라고 그러면서 돈을 막 긁는다거나 캐시를 막 긁는다거나 갑자기 그냥 하지도 않는 거예요. 빚 때문에 이 친구가 힘들었던 걸 아니까 저거 악용한 것 같아요. 지금 자폭 심리가 있어요 정말. 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소액 결제를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빚이 지금 또 생겼어요. 소액 게임 결제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무조건 사실 약간 반말심에서 나온 거고 어이없다는 본인도 알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네.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저희가 좀 정했거든요. 그래서 소액 결제를 네. 홧김에 하지 않기.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소액 결제를 해서 또 네. 쓸데없는 지출이 있었다면 네. 남편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적금 1,000만 원을 그 네. 즉시 바로 아내한테 이체하는 걸로. 네, 이체하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남편이 소액 결제를 1년 이상 하지 않고 정말 약속을 지킨다면 네. 용돈을 1만 원 인상해드리도록 에이,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아 진짜 씨. 아 장난하지 말고. 야 진짜. 저기요. 아니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쪽? 저기, 진짜? 아이 그러지 마요 진짜. 지금 아직 소액 결제 상황도 하지 않았고. 소액 결제고 오고 가네. 안 그래도 빚 때문에. 4만 원을 담배값이 3만 원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빚 원... 때문에 트라우마인데 그 트라우마를 자꾸 건드리니까 저는 그 화가 네. 잘 풀리기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빚 트라우마. 그래도, 네.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3만 원. 3만 원 받고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빚값 빚 때 2만 원이었습니다.
그 담배값 빼면 얼마예요? 3만 원. 빚 갚을 땐 2만 원 받았어요. 아니가. 아니 그만 그 얘기도. 네네. 그만해 이제. 내가 또... 일부러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요. 듣고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담배값 빼면 얼마냐고. 아, 안 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원이 그러면은 100원이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대가를. 아무리 잘못해도 아, 빵 하나도 못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장볼 때는 이제 집에 그 간식 거리를 이제 넉넉히 이제 사주고 집에 와서 먹어라.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그러면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연주 씨. 어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인데 그거 1년을 채우면 네 4만 원으로. 4만 원으로 일주일에. 되고 1년 또 채우고 이러면 그럼 한 80 돼야 이제 용돈이 한 40 정도 되겠네. 나이가 한 80 돼서 이제 골골 할 때 이제 어 드디어 뭐 좀 사 먹고 하겠네. 정말 이런 지금 제안을 하는 게 이게 뭐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니, 이게 네, 또 좀 있으면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는데 물가도 당연히 상승될 텐데 만 원만 이상 딱 해준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 얘기해봐요. 네.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달 일주일에 3만 원이면 지금 한 달에 12거든요? 현재 12예요 현재 12. 4주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 20? 네 4주 정도. 이건 해줍시다. 일주일에 5만 원. 네. 표정이 아니 지금 했던 말이랑 틀려서 너무 화가 나는데 네. 자기는 용돈 안 올려도 된다. 난 네가 나한테 화만 안 내면 된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진짜 나도 엄청 많이 힘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살 수 있다면 나 용돈 한 주에 만 원 받아도 돼.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진짜 딱 담뱃값만 딱 주고 그러니까. 용돈 없어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난 진짜 그걸로 나 살 용기가 나는 사람이거든. 너무 충격 먹었고 그래서 쉽사리 용돈을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같이 그냥 한번 같이 하면 어때요? 저희 요구사항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폭행, 폭언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그 원인이 사실 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주로 가셔야 이 부분 돼요. 한 방울도 안 드실 자신 있으세요? 네네네. 아 그래요? 제 화가 잊혀질 때까지 배신이라고 느끼는 게 없어질 때까지 금주하겠다?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꺼지라고. 아 표현하는 게 욕으로 정당화 되냐고.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이 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맛있나요? 그래도 나한테는 든든한 내 삶의 동반자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술 드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술 안 드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내분이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이러면서 네, 싸움이 인정. 되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니까 남편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금주를 하시겠다고 여기서 네, 네,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네. 그다음 그럼 잠깐만 용돈은 어떻게 됐어요? 용돈 5만 원은 오케이. 하신 거죠? 아니 뭐 너무 어려우시면 금주를 약속하신다면 저희가 4만 원까지는 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2만 원으로도 살았는데요.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요, 사실. 4만 원으로 해. 네, 4만 원은 네, 그 부분. 술 먹지 말고 네. 4만 원. 네네. 오케이. 그다음에 소액결제 다 1년 동안 안 하면 만 원씩 올라가는 거. 네네네. 네. 아 그거까지도 됩니까? 네네네. 그거까지. 네 그러면 금주에 다음 주부터 4만 원 소액결제 1년 이상 하지 않으면 만 원 추가. 이상. 그럼 뭐 한 네. 70이면 4, 50 네. 되겠다. 그러면 금방 되겠네 4, 50. 아 횡재했다. 정말 횡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커피값이 보통 요즘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섯 번이나 먹을 수 있고 뭐 2주 모으면은 한 잔 공짜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야, 갈 길이 멀다 진짜.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분이 흔히 얘기하는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게 남편이 욕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네,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 아내가 술 마실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이 평상시에. 이거는 쌍방인데. 네. 아내 욕이긴 하지만. 네. 말해. 아니, 나 말하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네. 영상을 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양쪽 다 이거는 네, 약속을 맞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분 빙산의 일각이고 더 심합니다, 남편이. 욕을 본인도 엄청 해요. 엄청 해. 인정합니다. 그래. 둘 다, 이거는 같은, 둘 다 약속해야 되는 거군. 네, 둘 다, 네. 아. 저희도 인정하고 이건 진짜 폭언, 폭행은 인정해야 돼요. 네네. 자, 다음 그렇죠. 거, 다음 거 가죠. 다음 거 갑니다. 저희 진짜 이거 가장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너무 사실은 인권적인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거 들으면서 와,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었나. 집에서 배변을 할 수 없다는 거. 집에, 집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집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좋아, 허용을 할게. 단, 네네. 문을 열고 해라라고 얘기하신대요. 문은 왜 열어요? 아, 그거는 이제... 이게 내... 뭔 얘기? 닦고 하면 냄새가 너무 안에서 심할까 봐. 아니, 그 저기, 아, 저게 있잖아요. 응. 이게 말이 돼요? 난 들으면서 사실 안 믿겼어요, 보니까. 근데 나 똥은 화장실에서 쌀 수 있는 거야, 이제? 어, 쌀로 쏴. 똥 쌀 때 화장실 문 닫아도 돼? 좋아? 좋아? 얼마나 좋은데. 화장실 진짜 너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문 닫고 문 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해야죠. 화장실은 네. 이거는 저희가 조정 가서 네. 강하게 얘기를 합시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역사, 가까운 역사에 가는데 그 역사의 직원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화장실 묻는 거를 다 알 정도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뭐 거기에 문이 닫히면 편의점 가라고 1,000원 준다는 거예요. 에? 편의점 가서 하고 오라고 그러면. 아니, 이 정도에. 이거 지금 웃기려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 설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못 들어오죠, 노르면. 그러면 네. 외박할 수밖에 없어. 노르면. 왜냐면 어차피 또 거기 가서 싸야 되는데 맞아.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있다 또 가야 되는데 그럼 집에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집에를 계속 가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걸어가다가 팬티에 좀 아이씨, 진짜 뭐라고요, 다니엘? 아이씨, 해봐. 괜찮아. 그 얘기 해봐요. 좀. 해봐요. 아니, 어느 날 오빠 왜 팬티에 똥을 묻혀왔어? 아, 정말. 아니, 그 내려가서 엘리베이터가 안 와서 참다가 이 뛰어가야 되는데 신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네, 걸려가지고. 아, 충분히 이해해. 100% 지르죠. 평소에 운동도 하고 젊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거기는 운동이 안 되더라고. 그걸 좀 하세요, 우리 케겔 운동.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남편이 네. 싫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다 이거예요, 억지다. 시원하시네, 근데. 그리고 오해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네. 집에 있을 때도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싸고 밖에 있을 때는 밖에서 해라. 그게 뭔 얘기예요? 밖에 있는 김에. 아니 집에 그 저기 어저께 보니까 화장실 하나에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자기가 청소하기 싫다고 안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개면 하나를 좀 쓰게 하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싫다고. 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거 되게 중요한 이거 건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샤워도 못 하게 한다는 거야, 샤워. 샤워를 어디 가서 해야 하냐고 도대체. 샤워도 밖에서. 아니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게 샤워를 언제? 이게 뭐 평소에 헬스장 가서 샤워만 하고 헬스장 가서. 예. 헬스장에서. 아니, 나 잠깐 하잖아. 나 일 끝났는데 집에서 샤워 좀 먼저 하고 자야 될 것 같아. 어, 헬스장 가서 샤워하고. 아니 운동도 안 하는데 그냥 샤워만 하고 오라고? 어 샤워만 하고 와. 이랬던 적도 있고요. 근데 헬스장 안 끊었으면 집에서 했겠지. 그건 일단 이 부분은 아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저희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실내 배변하는 거 앞으로 오케이 할 거잖아요. 언제든 네네. 상관없이. 네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따뜻한 물. 찬물 샤워잖아요, 지금 샤워도. 찬물 왜 자꾸 왜 이렇게 오바를 하세요? 겨울에 거의 차가운 물이지. 난 완전 따뜻한 물로 씻고 싶은데. 미지근한 물로 씻으라고, 차가운 물로 씻으라고 말한 적이 왜 이유는 뭐예요? 왜 온수? 네, 온수비가 많이 나오니까. 온수비 나와서. 네. 아내분은 그럼 어떤 물로 씻어요? 전 미지근한 걸로 씻죠, 항상. 아, 진짜요? 네. 따뜻한 물은 제 아들만. 근데 찬물은 조금 오버하지 마세요. 진짜. 찬물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다? 네, 찬물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예 생찬물은 아니다? 네. 찬물 이거 정정하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한겨울엔 그 미지근한 게 차가울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알겠고 따뜻한 물 쓰게 해줘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러면. 네.
그래, 왜냐면은 그렇게 미적지근한 물로 씻다가 감기 걸리면 병원 약값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실내 배번 저희 하는 거 당연히 오케이 하고요. 샤워도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해야죠. 네네. 네. 그리고 욕실 하나는 본인이 좀 청소하고 그래, 냄새 안 내게 하고. 네. 이것도 좀 칙칙 뿌리고. 네. 네. 어?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집에서 좀 싸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배변의 자유를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약간,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 문구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볼일을 보고 청소를 안 하고 나왔다. 저는 바로 또 칼같이 언제든지 잘라낼 수도 있다. 자, 제가 이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는데 두 분 다 이거는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네. 두 분이 혹시 또 싸울 수 있어요. 이분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데서 진짜 또 그런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둘 다. 어? 네. 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지금 다 전 국민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서로 이혼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면서 네.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네. 네. 약속합니다. 네. 지금까지 작성한 두 분의 각서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으면 밑에다가 이름 쓰시고 지금 약속한 사항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지키셔야 돼요. 진짜.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아. 처음부터 약간 조금 신뢰를 주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함을 전하고 항상 이 내가 없는 긴 밤 동안 우리 예쁜 아들 잘 키워주고 바라지 해준 점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신뢰 하나로 인해서 내가 좀 삐뚤게 나갔던 부분, 많이 힘들게 했던 점, 올감했던 점, 나도 이 자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미안하고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고 빚 열심히 갚아줘서 고맙고. 네. 그래요. 네네. 아니 왜 사랑한다고 안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건. 네. 이제 오빠의 진심이 뭔지 알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맙고 우리 가정 잘 책임져줘서 그 부분도 또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잘 키우자고. 사랑해. 네,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 마음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열어야지. 갈림길을 그렸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런 고민에 놓인 상태였기 때문에 첫날에는 갈림길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에 일방통행으로 했어요. 우리 마음이 갔길.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행복해. 엄마, 아빠 깨나 사랑하는 거 행복해. 짐을 좀 들어라. 어? 그래? 우와, 너무 설레지 않아? 놀러 왔냐? 놀러 온 것 같아. 날씨도 좋아, 심지어. 아, 웃음 날 것 같아.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X가
야 막 이런 것도 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까지 됐을까?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노답이다. 아무튼 네가 여기 오자고 했으니까. 아, 너만 잘하면 돼. 너가 잘했으면 여기 나올 일도 없었지. 여기 왜 왔을까? 굳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들거든요. 솔직히 10억을 날리는데 아 인생 포기해야겠구나 죽고 싶었을 정도였어요. 아니 당신의 모습을 당신은 모르잖아. 난 봐 맨날. 아 그러지 맨날 잘못한 게 없다고만 하고. 집사람 의심하는 게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니냐고 이제 뭐 확인하더라고요. 당연히 바람 아닌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라고. 안녕하세요. 이혼 숙녀 캠프 소장 서장훈입니다. 오늘 저희 이혼 숙녀 캠프의 4기가 시작됩니다. 부부는 지난번 3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잠을 못 잤고요. 네, 첫 번째 잠을 못 잤고요. 사색이 돼서 오시더라고요. 다음날에. 저희가 이제 4기입니다. 4기. 두 분은 미리 만나보셨는데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아우, 이번에도 막강하고 센 언니들. 아, 이번에도 잠자긴 글렀다. 아, 잠을 설치겠구나.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얼마나 또 대단한 분들이 오셨을지. 자 그럼 이혼 숙녀 캠프 4기 부부들 입장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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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 김승우, 네. 조예솔 부부 나와서 착석해 주세요. 아유, 젊은 아유, 앉아. 어서 오세요. 아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30살입니다. 30살. 어이구. 저 33살입니다. 아, 여긴 또 연상. 네. 지금 아이는? 5살 쌍둥이에요. 딸? 네, 딸 쌍둥이. 딸 쌍둥이. 아, 네. 예쁜 쌍둥이 딸도 있고 아직 두 분 다 젊고 이런데 과연 무슨 문제로 저희 캠프에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일 심각했고 답답했고 청심환을 하나 먹어야 되나요? 세 개. 세 개. 세 개. 아, 무서워 죽겠네. 이게 뭐가 나오려고 그래. 너 저번에 이거 부러뜨렸어 안 부러뜨렸어 니네가? 야야! 야야! 아, 또 진짜 화나게 하네. 옷에서 손 떼라고. 말길 못 알아먹어? 잡아당기지 말라고. 이봐, 넘어져. 너 머리 저기 박아. 둘 다 안 해, 둘 다 안 해. 안 돼요.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얘나 부탁한 거 자체가 그냥 근데 부탁했잖아 저번에. 아씨 짜증나. 다쳤잖아. 이제 와이프가 욕을 많이 하거든요. 내 말이 일부러 거기 가는 건데 이 아니 거기 아니야. 가슴 가지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야 위험해. 이걸 네가 뺏어 그래. 이걸 하지 마 네가. 니네 징징대지 마. 아씨 일로 와. 오늘 조용했다 어쩐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이래? 너도 문제야! 제가 오늘은 사실 녹화하러 오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하려고 왔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형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우리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지 2주기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저는 어제 아내하고 이제 카시트 같은 걸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 되게 소중한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저는 이런 게 사실 저한테 꿈이었거든요.